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력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정신과는 몇 문제 나오죠? 35문제 중에 치료적 인간관계에서는 약 두세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볼 거는요. 첫 번째, 치료적 관계에서의 간호사. 그다음 두 번째, 치료적 관계의 단계 및 치료적 의사소통. 특히나 이 치료적 의사소통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아리의 창이 나와 있네요.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아리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를 조아리의 창, 조아리스 윈도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이 아는 나를 가늠해 보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러니까 치료적 관계에서 환자를 만나기 전에 간호사가 자신의 조아리창을 그려보는 거에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려면 나부터 알아야 되니까. 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요, 내가 아는 부분, 자신이 아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 여기는 남이 아는 부분, 여기는 남이 모르는 부분에서 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개방 영역을 보시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맹인 영역이라고 해서 자신은 모르는데 남은 아는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기 이해가 떨어지는 거죠. 너 이렇게 승질내는 거 몰랐어? 막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굉장히 은폐한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는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아리창이 결국에는요, 효과적인 자기 이해란 이렇게 1번 개방 영역이 큰 상태가 되어야 효과적인 자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 3, 4 줄이고 2를 넓히는 상태가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자아 개념, 자존감, 자기인식, 자아정체감. 요거는 정의만 읽고 갈게요. 자, 정의만 읽고 갈 텐데. 자,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감정 및 신념.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내적 이미지와 평가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건 나의 평가를 후하게 준 거죠. 높게 준 거죠. 자, 자기 인식.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거.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한 개인임을 내가 인식하는 거. 나는 누구인가를 통한 신체상과 자아 개념의 통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치료적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료자와 환자는 늘뭘 맺게 돼요? 치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대상자가 계획된 목적 달성을 돕는 역동적인 상호 과정이에요. 역동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일반적으로 막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요구하면 또 그걸 충족시켜주고 대상자가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을 역동적인 상호 과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적 달성 자체를 돕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자, 간호사가 치료적으로 자기를 이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보시면, 자, 세 번째, 대상자 중심의 관계, 동반자, 그 다음에 치료적 동맹을 유지하신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인관계 모델인 페플라우의 치료적 상호작용 이론과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에서 토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대상자의 욕구가 충족되고 대상자의 인격이 성숙되도록, 그죠? 더 나은 적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적 관계 보셨고, 우리는 이제 치료적 관계의 핵심 요소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자와, 우리는 간호사니까, 간호사와 환자가 치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할때 어떠한 요소를 갖추셔야 되냐라고 나온 게 치료적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 요거는 좀 학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 다르고 또 어떤 학자 다르고 좀이이
부분이 로저스의 이론을 조금 가져가긴 한데, 근데 로저스는 일곱 개를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저스가 기본이긴 한데, 그냥 이거는 표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답은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진실성이 필요하다. 진실성인 건 뭐예요? 상대방이 왜곡하지 않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진실성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감. 공감이 사실은 치료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은 뭐예요?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거.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존중. 존중은 뭐냐면 대상자의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 이거를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공감적인 이해. 공감적인 이해는 뭐냐면 아까 공감 배우셨죠? 공감은 그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과 가장 가깝게 느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감적인 이해는 뭐냐? 그걸 느껴서 결국에는 그 타인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의미를 이해하는 거. 의미를 이해하는 걸 공감적인 이해라고 해요. 아까 공감은 감정만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공감적인 이해는 그 감정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 이게 공감적인 이해. 자, 그다음에 신뢰성, 라포. 이거는 두 개인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심을 서로 갖게 되는 걸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수용성. 수용성은 뭐예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 수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관심. 이건 역시 부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 치료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적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해 요인이 되겠고요. 방해 요인은 조금 잘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방어 기제에서 저항 보셨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항. 첫 번째, 대상자가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어요. 요거를 인식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머물려고 해요. 왜요? 그걸 인식하면 불안해지니까. 그걸 떠올리면 괴로우니까.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대상자의 감정에 대해 신속하고 깊숙이 침범할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출 청소년 얘기한다고 그랬죠?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애하고 얘기를 할때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막 하다가 정말로 부모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때요? 갑자기 팔짱을 낀다던가 안 하려고 한다던가 다리를 꽈버린다던가 고개를 돌려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저항과 관련된 반응이다. 그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의 보겠습니다. 전의는 누가 누구한테 느끼는 거냐면 대상자, 즉 환자가 간호사한테 느끼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느끼는 감정. 자, 전의 보겠습니다. 과거 대상자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에 대한 반응과 연관된 감정이다. 만약에 이 대상자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원망이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뭐 가출을 하셔가지고 되게 어렵게 자란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누구로 넘어와요? 간호사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이 간호사를 아버지 같은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의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대상자가 간호사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완전히 그 간호사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존하는 감정을 느껴버릴 건가, 아니면 아예 간호사에게 막 적대적인 감정을 느껴버리는 것들. 둘다 좋은 감정은 아니죠. 그렇죠? 자, 리을 보시면요. 간호사는 경청, 명료와 반영.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역전이. 이거는 간호사가 대상자한테 느끼시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대상자의 특성에 의해 생기는 간호사의 정서적인 반응으로 야기되는 거예요. 니은 보시면 대상자에게 사랑을 느끼거나 대상자에게 혐오감을 느끼거나 적대감,
저항에 대한 강한 불안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간호사는요, 해결 방법 보세요. 역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늘 경계하고 늘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병원은 아닌데 저도 이제 학생 때 들은 건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간호사가 이제 환자와 이렇게 치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 간호사가 치료자한테 역전의 감정을 많이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도 불우하게 자랐었나 봐요. 근데 치료자도 불우하게 자란 거예요. 게다가 나이도 비슷해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랑 실제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다. 막 이런 것들 들은 적이 있죠. 물론 제가 목격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역전의가 이루어지면서 대상자한테 사랑의 감정을 크게 느낀 것이다. 그 당연히 경계하셔야 되는 감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세 가지가 치료적 관계,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심리적 일치라고 해서 라포가 되어 있죠. 읽고 넘어갈게요. 자, 치료자와 대상자가 서로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관심이다. 서로 관계되는 생각과 감정이 혼합되고 교환되는 과정이다. 이타적인 돌봄을 주고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간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라포가 잘 형성되셔야 치료적 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시면 이제 치료적 관계의 단계 및 치료적 의사소통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 나온 건 치료적 관계의 단계가 나와요. 누가 주장했나요? 페플라우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기출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기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상호작용 전 단계. 이건 뭐냐면, 환자와 간호사가 만나서 상호작용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의 단계예요. 즉, 환자를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단계다. 자, 내용 볼게요. 간호사의 자기 탐색 과정이다라고 했죠. 자,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요. 간호사의 자기 탐색을 한다. 아까 우리가 조아리의 창에서도 보셨듯이, 이 대상자에 대해서 치료적으로 접근하시려면 나를 우선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탐색을 통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뭔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뭔지, 나의 한계는 뭔지, 나의 두려움은 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를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때 또 뭐예요?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자료를 수집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작용 전 단계에 하시는 내용들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초기 단계는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만난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대상자와 뭘 수립하냐면 계약을 수립해요. 계약.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자, 이제 당신과 내가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총몇번 만나게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담할 때몇 분간 상담할 거예요. 이런 것들 아주 세부적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계도 설정하게 되고요.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게 되죠.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지금 대상자를 만난 초기 단계잖아요. 이때 뭘 형성하셔야 돼요? 라포 형성하셔야 돼요. 신뢰감 형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활동 단계.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간호중재를 막 해주시는 단계예요. 내용을 보시면 행동 양식을 규명하고 조사하고 대상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현실감, 안정감, 자신감을 증진한다라고 하죠. 즉, 치료적 관계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로 말하면 간호중재를 제공하시는 것이다. 작업 제공.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환자에 따라서 아까 배웠던 저항이 막 나타날 거예요. 정말 그거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제스처들 그런 저항을 극복해 주셔야 돼요.
결국 저항이 극복돼야 이 사람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활동 단계가 끝나게 되면 종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대상자는 종결 단계에서 거부감, 무력감, 우울감 등 정서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결 단계는 대상자와 이별하는 단계예요. 대상자와 이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약을 설정했잖아요. 너와 나는 몇 번간 만나게 될 것이다. 몇 분간 상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완전히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에 따라서 이 치료자를 굉장히 라포를 잘 형성되고 의지하고 있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헤어짐을 굉장히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거부감,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요 상호관계 안에 시간을 서서히 줄여감으로써, 그러니까 완전히 확 끊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서서히 줄여감으로써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와 이별할 때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확인까지 같이 해주시는 단계가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고 지금 이거 무슨 단계니 물어봐서 이 네 중에 찾으시는 단계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단순하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가 바로 치료적 관계의 단계니까 각 단계의 이름별 어떤 작용을 하시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제일 중요한 거,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간호사로서 환자, 즉 대상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때 쓰는 게 치료적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거는 치료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의사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반대로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거를 안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 나오는 것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들 세 가지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치료적 의사소통 종류를 좀 들어가서 볼게요. 첫 번째, 개방적 질문 나옵니다. 개방적 질문이라는 건 질문 자체를 개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환자를 만날 때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날씨가 참 좋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대답해요? 네. 지금 버스 타고 오셨어요? 네. 여기 덥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대답, 그러니까 네,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말고 대답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때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세요? 여기에 온도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좋아요, 아니면 더워요, 아니면 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맑아요, 이렇게 좀 대답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개방적 질문. 자, 두 번째, 반영 나옵니다. 자, 반영 설명 볼게요. 단순히 환자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말하는 걸 내가 한번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영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느낌 반영, 감정 반영, 내용 반영. 감정이 느낌이죠? 그 다음에 경험 반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하시는데 그 환자의 느낌을 반영하시는 거, 그 환자의 내용을 한번 반영해 주시는 거, 그 환자의 경험, 행동을 반영하시는 거. 자, 예를 들면 느낌 반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싫다는 거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싫으신가 보군요. 그 느낌을 한 번 더 말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걸 했어요. 저한테 이런 짓을 했고 못된 짓을 하고 막 나열을 해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느낌 반영은 어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싫으신가 보군요. 그래서 느낌을 말해줬어요. 내용은 어때요? 아,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한 번 더 물어봐 말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경험 반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막 말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움켜쥔단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 아, 지금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손을 움켜주시군요. 이렇게 경험을 한번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내가 네 얘기 엄청 잘 듣고 있어. 너는 내가 이해해주고 있어. 라는 걸 어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게 반영. 자, 두 번째. 초점 맞추기. 문제를 확인하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아,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날 괴롭게 하고 저것도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막 쏟아낼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대상자분, 환자분 여기서 환자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쫙쫙쫙 나눠주시는 게 포커싱, 초점 맞추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죠. 명료화 보실 건데요. 자, 명료화. 간호사가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특히나 이렇게 이 감정에 북받친 대상자들은요. 그냥 막 쏘대거든요. 어떤 기승전결 없이 그냥 막 쏘아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하나 보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셨던 말이 지금 이 말 뜻인가요? 이렇게 한 번 더 명료화 시키시는 거. 이게 명료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진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말한 내용과 감정을 치료자가 이해한 말로 바꿔 말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산에도 갔다 오고요. 어디로 가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상자분 말은 지금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바람피고 어쩌고 저쩌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장황했던 내용을 내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외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재진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조할 수가 있고요. 환자도 굉장히 내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는 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재진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피드백. 네,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적 의사소통에서는 좀 잘 안 넣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전 이거는 빼고 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저는 뺐어요. 피드백. 자, 7번 직면 보겠습니다. 환자의 행동, 사고, 감정 등에 있는 불일치나 모순을 깨닫도록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는데 난 괜찮아요. 그냥 참을만 했어요. 라고 하는데 막 손을 좀 부들부들 괜찮아요. 막 이렇게 떤다던가 다리를 막 덜덜덜 떨면서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걸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대상자분 지금 괜찮다고 말을 하시는데 손을 떨고 다리를 떨고 있는데요. 라고 한번 해주시는 거. 그러면 모순을 조금 지적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침묵 보겠습니다. 자, 이게 침묵 이렇게 단어만 보면 이거 지금 말을 안 한다는 건데 그러면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적으로 쓰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자, 대상자에게 사고, 느낌, 결정 등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즉, 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자, 환자들은 감정에 북받치게 되면 마구마구마구 쏟아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환자 자체가 감정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말을 멈춤으로써 환자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럼 환자가 침묵하면서 감정을 좀 누르고 막 생각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때의 침묵은 환자를 혼자 막 가둬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앉아 이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침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의사소통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요약 보시면 자, 면담 중 간호사가 파악한 내용을 대상자에게 짧게 정리해 주는 것이다.
그다음 이거는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상담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상담을 정리하려고 할 때. 자, 지금까지 대상자분은요, 오늘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라고 요약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아, 오늘 내가 했던 말을 얘가 다잘 들었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머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머는 여러분 좀잘 쓰셔야 돼요. 내용을 볼게요.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를 완화한다. 스트레스나 두려움, 걱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데, 디귿 보시면 주의할 점. 의심이 많고 망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유머 좀 조심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머는 말 그대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쓰시냐면, 예를 들면, 환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나랑 앉아서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앉았는데 뭐 의자가 흔들렸다던가 아니면 환자가 한 번에 앉지 못하고 약간 기우뚱 거렸다던가 막 이랬을 때 어머 의자도 환자분을 반기고 있네요. 의자가 반갑다고 오랜만에 본다고 소리 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유머를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상자에 따라서 아 그러나 봐요. 막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만약에 망상이 심한 대상자라면 이 상황에서 유머를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나를 우습게 여겨?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삐걱거리잖아. 얘 지금 이 의자에 이 도청장치 설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거나 망상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대상자한테는 유머는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는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제가 이 하나하나 설명할 때다 예를 설명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말했을 때 명료화예요. 이건 이랬을 때 재진술이에요. 이거는 뭐 달달달 떨고 있을 때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예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시험 문제도 이 예가 나올 거예요. 예가 나오고 지금 쓰고 있는 거 뭐니? 1번 반영, 2번 명료화, 3번 재진술, 4번 직면해서 고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좀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치료적 의사소통을 보셨다면, 그 다음은 이제 쓰면 안 되시는 거.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주제 바꾸기. 대상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듣고 싶지 않아서 대화의 초점을 돌리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환자가 아까 이제 남편의 외도를 설명드렸으니까 남편의 외도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간호사도 남편이 외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가 듣기 어때요?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내 남편의 외도를 떠올리게 하니까.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간호사가 아, 네. 그 남편이 외도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알겠고, 그럼 딸은 어때요? 딸은 잘 지내요? 이렇게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렸죠. 이런 거는 비치료적 의사소통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일시적인 안심.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알수 없고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힘든 걸 얘기하는데 힘내세요. 잘될 거예요.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판단하는 거. 간호사의 가치 기준으로 대상자를 내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을 막 이제 상담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서 내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지금 뭐 그냥 원룸에서 살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치료적인 관계에서 뭐라고 했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선 지금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치료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너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그리고 부모님이 널 어떻게 낳고 키우셨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니? 들어가야지. 라고 도덕적으로 얘를 판단해버리시는 거. 이건 안 된다. 왜요? 무조건 수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충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치료적 관계의 목적은요, 문제가 있으면 대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 치료적 관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충고, 아, 힘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괜찮아요. 라고 충고를 해주시게 되면,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전. 대상자는 위협을 느끼고 비현실적인 사고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도전을 하는 거냐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내가 말할 때 잘 듣지도 않고요. 가족들은 내가 행동하면 다 그거 반대만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본인 상담받는데 가족들 이렇게 데려와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이게 아니에요라고 도전해버리는 게 바로 이 도전.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공감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중구속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감정에 간호사의 반응이 서로 모순된 말과 행동으로 동시에 전달되어 환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거 뭐냐면 대상자와 간호사가 막 상담을 하다 보면 대상자에 따라서 굉장히 막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막 성적인 욕구를 막 솔직하게 얘기한다던가 이러면은 간호사도 사람이잖아요.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막 예를 들면 엄청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짜증난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간호사는 어때요? 이게 불편해요. 그러면 간호사는 아, 짜증나시군요. 계속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어때요? 팔짱 끼고 고개는 돌리고 아, 덜덜덜 떨면서 아, 계속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기엔 어때요? 뭐야, 계속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이중구속.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자, 그 다음에 지시하게 볼게요. 대상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따르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충고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지시를 따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과다한 질문. 간호사가 대상자의 반응을 존중하지 않고 신문자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얘기를 해요. 가출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가출한 얘기들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 안 됐던 거나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건 맞는데 이제 가출하는 거에서 너무 꼬치꼬치 질문하는 거 있죠. 언제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뭐 먹고 사세요? 누구랑 사세요? 원룸에 산다고요? 월세는 얼마예요? 누구랑 내요? 돈은요? 어디서 벌어요? 알바 어디서요? 이런 것들 과도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신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시면 상투적인 말, 그러니까 진부한 표현으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절하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까 똑같아요. 용기 내세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감정적인 말, 대상자에게 감정이 섞인 말을 사용하여 정서적 위축을 유발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어머니와 갈등이 심한 대상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마는 늘 안 된다고 하시고요. 제가 먹기 싫은 것도 엄마 늘 먹으라고 하시고요.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는 늘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시고요. 쭉 나열을 해요, 갈등을.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싫으신 거죠. 엄마가 되게 원망스러우신 거네요. 엄마가 되게 너무 엄마에 대한 감정이 엄청 안 좋으신 거네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내가 섞어서 말을 해버려요. 그 사람 사실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는 훔쳐 위축되는 거죠. 내가 그런 감정인 건가 해서 자기 감정을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말 역시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이에요. 자, 이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은 치료적 의사소통에 비해서는 국시에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위주로 어떤 게 일시적 안심이야? 어떤 게 판단이야? 어떤 게 충고야? 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쭉 이해하고 들으셨다? 근데 제가 아까 특히 치료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예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능하시면요, 동영상 강의를 좀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는지 자기가 헷갈리는 건 그 예를 좀 적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밑에 보시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사소통은 이
말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건그 사람의 자세, 표정, 눈 맞춤, 몸짓, 접촉, 또 여기에서의 공간, 소리, 외모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딱 들어왔을 때 우선 딱 내가 팔짱을 끼고 있다? 딱 이래버리면 나는 지금 비언어적으로 너와의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다거나 팔짱을 꼬고 있다거나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행위죠. 왜냐면 비언어적으로 약간 거부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제 3장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 4장으로 넘어갈게요. 제 4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장 보실 건데요. 사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간호 35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는 두세 문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뒤에 가시면 이제 위기중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쪽에서 조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첫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함께 볼게요. 오늘날의 정신의학은 입원 치료에 역점을 두는 과거와는 달리 1차 예방으로서의 건강 증진, 2차 예방으로서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3차 예방으로서의 재활 치료를 강조한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1차는 질병 전에 질병이 안 오시게 하는 거. 2차 예방은 질병이 오신가 빨리 색출해서 치료받게 하는 거. 3차 예방은 질병이 회복되고 난 후에 후유증 적게 하시고 사회복귀 도와주시는 게 3차 예방이잖아요. 이게 다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만 해도요.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다 입원시켰어요. 다 입원. 그래서 막 치료하게끔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입원하게 해서 퇴원을 시키잖아요. 그럼 사회에 적응을 못 해요. 다시 돈을 벌으셔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사회성이 다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원을 조금 최소화하자. 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예방들을 통해서 조금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개인적 정신건강 및 정신보건의 개념을 자,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관점, 즉 구조적 환경적 접근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옛날에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누구 탓이었어요? 개인 탓이었어요. 가족 탓이었어요. 이제는 이러한 정신질환을 누가 같이 짊어져 준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짊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계속 갈게요.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 즉 1차, 2차, 3차 예방이 지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의 모든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측면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회적인 환경 전체를 치료의 도구로 이용한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줄. 또한 지역 주민 전체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가진다. 무슨 뜻이에요? 정신질환자만 지역사회 정신간호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간호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 전체다. 왜요? 지역 주민 전체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예방을 통해서 정신질환이 오지 않게끔 함으로써 유병률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인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노력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정신 지역 사회 정신 건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지역 사회 정신 건강 간호라고 해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쭉 저랑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예방적 접근으로 한다. 1차 예방. 질병 전에 예를 들면 1차 예방이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이 오지 않게끔 하니까 가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정신보건 서비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것도 어떤 걸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게 되겠고 2차 예방은 빨리 색출해서 치료받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울증 조기 검진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응급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빨리빨리 치료와 연결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회 복귀할 수 있게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로 3차 예방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모든 정신질환자의 정신사회 재활을 중요시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여 위기 처리, 위기 해결, 위기 예방을 한다. 입원의 부작용인 2차적 증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자, 네 번째, 퇴원 후에는 사회생활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하게끔 한다. 자, 다섯 번째, 의학적 치료 모형인 병원 중심의 하나의 대안이다. 제가 병원 중심이란 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옛날에는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입원시켰어요. 입원시켜가지고 거기서만 약물치료, 나으면 퇴원, 또 가둬서 약물치료, 나으면 퇴원이라고 했는데, 최소한으로 입원을 시키고 웬만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심하면 부분 입원의 형태로 입원을 시켜서 최대한 사회 안에서 치료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인간 및 사회, 가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개인의 인간적인 위험성 및 존중의식 고취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는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막 치료하고 퇴원시키고 또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하면 어쨌든 그 안에서는 어떤 인권 같은 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신질환자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입원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본인의 동의가 없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급성 증상이라든가 이럴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입원이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그전엔 그렇지 않았죠. 묵살되고, 인권이 묵살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을 시켜버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된 것들을 이제는 지역사회 정신간호를 통해서 이런 인권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례관리 나옵니다. 자, 사례관리는 영어로 뭐냐면 케이스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즉, 각각의 사례별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등장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례 관리에서는 탈원화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볼게요. 자, 탈원화란 장기 입원 환자를 대규모 정신병원으로부터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첫째, 장기 입원 중인 환자는 지역사회 대체시설로 퇴원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납병원이죠. 납병원이 뭐예요? 정신질환자들은 아예 먹고 자고를 다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더라. 나중에 사회 복귀를 못하더라. 이러니까 뭘로 많이 바꾸냐? 납병원의 형태로 많이 바꾼다. 납병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환자를 완전히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부분 입원시키시는 거예요. 부분 입원. 부분 입원이라는 건 뭐냐? 잠은 집에서 자요. 그런데 아침 9시가 되면 다시 와서 입원을 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낮 시간 동안 의사랑 스티미 치료도 하고 작업 치료도 하고 약물 투여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퇴원해요? 저녁 6시면 퇴원해요. 그 다음에 밤에 가서 집에 또 자고 다시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면 다시 입원해요. 6시가 되면 다시 퇴원해요. 이렇게 낮 동안만 입원하는 이러한 대체 시설로 퇴원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입원을 제한하거나 가능한 줄이며, 셋째, 환자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는요, 각각의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환자의 케이스마다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그 환자가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이 정신간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틀어서 대상자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례 관리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의 등장배경 계속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목적 볼게요. 그래서 목적은 뭐야? 장기 입원을 시키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사회성이 떨어진다고요. 복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2차적인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데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입원을 최소한을 줄이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고요.
자, 4번. 서비스 욕구의 다원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작업 치료 쪽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나병원을 입원하고 싶어요. 좋은 나병원을 소개시켜 주세요. 다 요구가 달라요. 그거에 맞게 중재를 해 주신다. 그리고 지지체계 사회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자, 다섯 번째. 입원을 시키지 않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나병원이면 나병원 아니면 다른 작업치료 혹은 다른 어떤 서비스 어떤 집단치료 이런 거에 소개시켜줘서 꼭 입원이 아니라 이런 데서 그 개인이 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로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었고, 자, 사례관리의 목표, 아까 목적 보셨잖아요?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정신건강관리체계 통합하고요. 2번, 대상자들이 자신의 정신건강관리 문제를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맞춤형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특성 볼게요. 포괄성을 가진다. 전달체계의 연계성을 서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상자 고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각각에 맞는 개별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준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사리관리 과정을 보시면, 자, 제가 이거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을 하셨으면 그 환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정을 쭉 하셔야죠. 그래서 정보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재활 목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희망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고, 조사하실 때 뭐까지 조사하시냐면, 리을 보시면 강점과 약점까지 함께 조사를 하신다. 왜냐하면 강점은 여러분이 중재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정을 하신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사례 관리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건데, 방문 상담, 전화 관리, 환자 의뢰, 관찰, 기록 및 환자 보고, 약물 관리, 증상 관리, 재활 상담, 위기 개입, 가족 교육, 지지몬 등등을 포함시키시고, 그다음에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병원이나 의원과 연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병원 있죠? 부분 입원의 형태, 여기와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교육에 참여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관리를 할땐꼭 대상자의 의견이 중요시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 관리를 할때 뭐가 중요해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평가요?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두 번째, 비용 대비 효과가 큰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환자가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각각 해보시게 되죠. 이게 바로 사례 관리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사례 관리는요, 구체적으로 막 내용이 나오고 있진 않고요.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 탈원화에 대한 개념하고요. 이것의 목적. 2차적인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한다.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맞춤형 관리를 해준다. 이런 개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겠고요. 옆에 가시면 여러분, 2단원, 2소단원 나오죠?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중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정신과적 응급 상황을 여러분 넘기시면 특히 자살과 폭력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최근에도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처음 하는데 특히 이 정신간호 같은 경우에는 방어기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치료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복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